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올라서 광주의 낮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평년보다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그 밖에 순천은 15도, 여수 13도 등으로 전남 지역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연일 날이 맑은 데다가 이렇게 기온도 훌쩍 오르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 수준은 아니지만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전남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 광주가 1.1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장성과 담양, 화순과 나주는 출근길 기온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4도 안팎이 전망됩니다. 현재 목포는 4.6도, 해남 영하 2.8도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해남과 강진이 14도, 완도는 15도까지 오르겠고요. 현재 곡성과 구례 현재 기온 영하 3도 안팎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13도, 순천의 낮 기온은 15도, 여수는 13도가 전망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